자, 이번에는 EOS ODS의 F 성능을 실제 촬영을 기반으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파인더에 카메라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각 느낌만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원샷 상태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상 AF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뭐 워낙에 빠르고 신뢰도 있는 AF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어떤 것을 촬영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세팅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충분히 뛰어난 AF 성능을 뭐 위상 AF, 단일 AF에서는 뭐 다른 DSLR도 상당히 뛰어나긴 합니다만 EOS ODS 역시 그 중급 DSLR로서 상당히 빠른 AF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급 이상의 AF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원샷과 AI 서버를 자동으로 전환하는 AI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움직일 때는 속도가 약간 느려지면서 AI 서버로 동작하는 그런 움직이는 피사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AI 서버로 동작을 하겠고요. 단일 촬영이라고 하면은 움직이지 않는 정시 피사체 용도라고 하면은 원샷 상태를 전환하는 기능이 AI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AI 서버는 뭐 움직이는 피사체에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동적 촬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편리하게 동체 추적을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남성 꼬마 아이 정도를 충분히 추적할 수 있고 대부분 움직임이 예측될 수 있는 스포츠 촬영에서도 충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AF를 갖춘 기능이 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ODS에 포함된 EOS ITR AF는 피사체의 인물의 경우는 얼굴도 감지를 하고 이동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자동전환 기능까지 대응을 하는 기종입니다. 한층 OD Mark3보다 소폭이지만 또 발전된 AF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종으로서 보다 더 향상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